네, 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은 저희가 공지해 드린 대로 TBN의 레전더리 PD. TBN의 수많은 족적을 남기고 현재 JTBC로 탈출하신 이진주 PD님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네, 하시죠. 저 영수 선배님 후배 그리고 JTBC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주라고 합니다. 돈잘 쓰는 PD 이런 건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지? 그 선배님이라고.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 선배님 뭐그 PD 특집에서 얘기하셨던데 마을 뭐 하나 빌렸다고. 뭐손 크기로 유명한 제 후배 중에 가장 손이 큰 PD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진주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JTBC 생활은 좀 어때요? 내 네. 품을 떠나니 좋드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선배님이 그 TVN에 이직하셔서 만난 후배가 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선배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후배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도 선배님 덕분에 하게 되고.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무슨 생각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난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저희한테 잘 해주셨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진준 PD한테 잘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제가 여기 넘어왔을 때. 저는 그때 한 2년 차? 3년 차? 제가 2011년에 입사해서 2013년에 선배님 만났거든요. 5월에 꽃보다 할배했으니까 2013년 5월에. 그때 이제 회사에 되게 유명하신 선배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아, 3년쯤 됐을 때. 네. 근데 전 사실 선배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나? 전 1박 2일을 사실 잘안 봤거든요. 네. 나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 야, 진주야,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 근데. 왜 죄송해? 야, 나도 한 10년에 안 봤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선배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선배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배님의 얼굴을 막잘 알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 그럼 뭐 누가 오나 보다. 예, 네, 근데 막 되게 대단하신 분이 오니까 철래서 마음이 막 두근거렸죠. 대단하신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은 그럼 뭐 차근차근 첫 만남부터 설명을 하면 사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기억을 한번 맞춰보아요. 우리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아요. 그건 진주 너가 지금 JTBC로 넘어가 있잖아. 그쵸. 너가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요즘 네. 지내고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 12년 전, 10년 전에 선배님이 어땠을까? 저도 그때는 사실 정신이 없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직장 생활 이런 부분보다는 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쨌든 좋은 후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너무 이제 명확한데 CJ ENM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직하기 전부터 뭐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사실 TVN의 유명한 조연출들. 유명한 조연출. 이름난, 예, 네, 네임드. 그래서 그 네임드들을 누가 잘 찾아다녔죠. 알아? 그게 뭐 그때 그래서 우형이랑도 뭐 밥을 한번 먹고 아, 뭐 진짜요? 그랬었어. 아, 오시기 전에? 오기 전에 이미. 진짜요? 몰랐네, 그거는 또. 그러니까 아, 그런 물밑 작업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진주는 실제로 이직을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네임드 조연출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진주 너에게서 나는 늘내 모습을 보나 봐. 우리 짜바리 인생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저도 늘 어둠 속에서 시작했거든요. 저도 조연출일 때막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숨어 다니는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거기 앉아 있었던 진주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조연출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이제 선배들이랑 상의를 하다가 제가 진주를 픽했죠. 아, 저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같이 상의했던 사람들이, 왜? 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든 첫 프로가 아마 그거죠. 꽃할배 1탄. 맞아요. 준비할 때부터 같이 있었나요? 같이 있었죠. 제가 그때 그 처음으로 약간 PD로서 자기 효능감 이런 걸 느꼈을 때가 그때였어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나도 일을 할수 있구나. 아, 나 쓰임새가 있구나, 뭐 내가 이런 생각? 지금까지 월급을 받은 걸 나도 이제 일을 함으로써 이제 이 받은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하고 값어치를 할 있다? 수 있구나. 왜 그거를 갑자기? 제가 그때
선배님이 티저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백일 선생님이 커피를 타는 거 가지고 네. 제가 티저를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푸른거탑이 유행이었어가지고 그걸 패러디하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저희가 촬영 가가지고 촬영에 갔을 때 그 티저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고 그 선배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엄청 칭찬해주셨어. 아 그래? 응. 왜냐면 재밌었어요. 빰빰 빠빠밤. 맞아요 맞아요. 빰빰 빠빠밤 하면서 이제 일섭쌤 화내고 막. 네. 날 실실 막내라니? 어, 맞아요. 이렇게 훈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고 저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네. 꽃할배 1탄에서는 뭐 촬영하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는 사실 저는 진짜 너무 그 잘 모르고 갔었어요. 그때 우리 PD가 누구였어요? 저 있었고 희연 선배님이랑 박희연 여러분 아시죠? 선배님이랑? 홀리박 TVN의 마더테레에서 박희연 PD가 저희 세컨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형 PD와 이진주 PD가 1기 동기로 같이 이제 있었고 네. 그 위에 이제 박희연 PD 있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첫 촬영을 저도 TVN에 와서 처음으로 크루를 그렇게 뿌려서 이제 첫 촬영 같은 게 꽃할배 1탄 프랑스 스위스 편이었던 거죠. 아 그때 그 신구 선생님이 그 개선문에 저희 올라갔어요. 그쵸. 아 기억납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탈춤 동아리를 했거든요. 네. 탈춤 동아리 대장이었어요 제가. 저희 대장. 학번. 그래서 이제 여름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한테 탈춤을 전수를 받았던 터라. 네네. 그 보면 그게 탈춤인 줄 알아요. 근데 신구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개선문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쵸. 제가 딱 봤는데 그게 외사위라는 춤인 거예요. 뭐 무슨 춤? 외사위. 외사위. 아, 너 그거 네. 보면 이름도 알았어? 난 저 외사위는 모르겠... 되게 그 탈춤 동아리 한 사람이라면 이제 다 아는. 예. 선생님 기본... 이거 이 이거 이거지 않았어요? 뭐 좀 더 멋있는 건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 그 외사위 아니에요? 이랬더니 선생님 너무 놀라시면서 선생님 연세에는 너무 탈춤 동아리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했던 때지만 이제 제가 어린데 그거를 아니까 좀 신기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도 출 줄 알아요 이러면서 저도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막 낙양 동천 이화 저거 막 쳤거든요. 그거 방송 나갔죠? 아니 아니 선생님 출연 건 나갔어요. 아 너 건 안 나갔어? 자 외사위 한번 보여주시죠 시원하게. 여기서요? 네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 그래서 근데 이거 전문가들 보시면 좀 비교될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보시면 뭐 덩닥기 덩기다 얼쑤 더 이렇게 아니 이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제가 좀 전에 했던 거랑 약간 반동을 주고 이게 좀 다,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지 제가 이진주 PD와 그렇게 앞으로 오래 작업을 할지 그때는 사실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좀 그럴 것 같았는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뭔가 되게 제가 지금 제가 그 팀에 오기 전까지 한 두 세 개의 팀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제일 많고 뭔가 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촬영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편집을 하면서 사실 저는 PD가 이게 막 뭐 기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편집이 왜 중요하냐면 편집으로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편집에 대한 감이 없는 PD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감이 없는 거거든요. 촬영 현장에서는 뭔지 모르고 일단 찍는 거고 편집실에서 그 이야기를 잡아서 내가 맡은 구다리는 이런 스토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이제 천차만별이고 그 감이 있는 게 좋은 PD가 되기로서 되기 위한 약간 전 1번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편집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제 기억에 이진주 PD가 어떤 구다리를 편집해 왔는데 되게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한 적 없니? 아니요 항상 하셨어요. 그 부분이 약간 그 너가 프랑스에서 지하철 환승할 때였나? 아 뭐. 직진순재? 어. 그 구다리를 만든 게 진주예요. 그때 어떤 구다리였습니까? 그 구다리가? 그 숙소 찾아가는 구다리. 그리고 백희 선생님이 이렇게 김치통 차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숙소에 도착하는 데까지 제가 네. 했죠.
숙소 이동은 진주 네가 맡아라. 네. 근데 그 이후로 숙소 이동은 다 제가 했어요. 모든 호텔베 호텔베 꽃누나를 숙소 도착해서 숙소까지 가는 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아유 내가 하겠구나. 아 구다리라는 건 이제 부분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프로그램 만들면 진주야 너가 요 앞에 한 15분 정도는 네가 하고 그 뒤에 15분 우영이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때 이진주 PD를 왜 칭찬했냐면 환승이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구다리인데 그거를 이제 순재쌤은 직진을 하고 있고 일섭쌤은 힘들게 따라가고 있고 뭐 근영쌤은 뭐 사진을 찍고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이야기로 엮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살렸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편집을 할 때 패스트를 거는 걸 되게 싫어요. 제가 느리게도 빠르게도 네. 원래 그런 걸 뭐 싫어하진 않은 이상하게 그 리얼리티 프로 할 때 패스트를 막 빠바바바 이러면 따르르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2배속이나 뭐 걸고 하는 거 또는 뭐 그런 거를 약간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진주 PD가 했던 그 환승 그 편집에 패스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막 왜냐면 막 걸어 들어. 막 이렇게 막 가서 선생님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 제가 싫어하는 패스트 부다리가 들어갔는데 너무 명확하게 왜 들어갔는지 납득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진주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고 하고 근데 속으로는 패스트는 안 걸었으면 좋겠지만 저게 왜 걸었는지 너무 알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한마디도 안 했었죠. 하여튼 그렇게 시즌1 이제 뭐 할배들이랑 처음으로 꽃할배 촬영을 하면서 네. 꽃할배 때 미담 있잖아. 뭐죠? 아까 준비한 미담 있잖아. 진주야 그거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 아 저는 원만 있으면, 얘기하는 줄 알고 다른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요. 그 제가 그 꽃할배 스페인 편에도 갔었는데 네네. 그때 이서진 오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가 있으세요. 엘리라고. 서진이 형 조카입니다. 서진이 형 사랑하는 조카. 네. 근데 그 엘리님이 이제 초등학생일 때 저랑 좀 몸집이 비슷했대요. 그래가지고 엘리한테 옷을 사다 주기로 하셨나봐요. 그래서 끔찍히 그 사랑하니까 조카를. 바르셀로나에 아디다스 매장에 저를 같이 간 거예요. 저도 촬영도 해야 되니까 저도 따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주야 놀러 와봐 이러시고 갔더니 이제 이 옷 좀 입어보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이제 입어봤어요. 이거 선수 오빠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는 맞겠다 이러면서 이제 몇 개 입혀보고 이제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델로 쓴 거죠 지금? 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관없었어요. 아무 네.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엘리나 나랑 비슷한 몸집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선배님이 옆에 오셨어요. 오더니 저한테 야 너 안 사줬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네 거 안 사줬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내가 서러워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서러워해야 하는 상황인가? 네, 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사주셨죠, 옷을. 선배님이 팍 가져가서 제 걸 결제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옷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제가 자발적으로 갖고 왔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옷인데요. 후드예요. 그때 FC 바르셀로나 네 옷을 샀고 선배님이 사주신 옷 여기 보시면 손 부분이 너덜너덜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걸 입고 항상 그 편집실에서 이걸 많이 입어요. 편집실은 여름에도 그 에어컨을 키면서 너무 추우니까 그 이걸 입으면서 이제 용수 선배님 생각을 많이 하죠. 됐어 이제 내려놔. 그리고 제가 이거 입고 있으면은 이 미담을 아는 친구들이 다 그거 나영수 PD님이 사준 옷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요.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짜내고 짜낸 미담이 이거 바르셀로나 후드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 했나요? 꽃누나도 했었고 꽃할배 꽃누나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삼시세끼요. 삼시세끼를 이제 박희연 PD님을 어쨌든 입봉시켜주려고 처음 만든 프로젝트가 네. 삼시세끼 네. 1탄 정선편 네. 혹시 그 은경이 나온 방송 봤니? 봤어요. 그렇게 내용을 하고 갔어 걔가. 그랬어요? 아 뭐 그거?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평상에 누워있대? 삼시할 때? 근데
뭐 누워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역시 제가 사랑하는 후배 TVN의 제 원픽 이진주 PD의 답변이었습니다. 메인 PD는? 무엇을... 제가 누워서 뭘 생각하겠어요? 프로그램 생각하면 프로그램 생각하죠. 감성을 느끼는 거죠. 그럼요. 여기에 어떤 음악이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했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제가 세팅한 공간에 가면 사실 그 공간을 좀 즐기고 싶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 로망을 담아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출연자들의 공간으로 내주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너 말 너무 잘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구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 로망이 투영된 공간인 거예요. 진짜 그 삼시세끼든 뭐 윤식당이든 이런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촬영 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아 하고 이제 네, 너무 좋다 내가 만든 이 공간 네, 평상에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럼 만재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샘새끼 연출은? 아니죠 만재도 때도 조연출이고 그러니까 조연출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 그쵸 만재도 샘새끼는 만재도 편을 주로 많이 했었죠. 뭐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없을까? 만재도 갈 때는? 고프로 갈러 다니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나 거기가 워낙 그 바위고 네, 갯바위고 이러니까 거기 넘어질까 봐도 무서웠고 이제 거기 그 고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가 찍기 위해서 그 통발에다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아, 이 기억났다. 네가 네. 얘기하니까 기억이 난다. 진주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선배님 이 통발로 물고기가 들어오는 걸 너무 찍고 싶다는 거. 진주는 뭐 하나 꽂히면 그 막 애착을 되게 갖거든. 그걸 막 네. 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때 너가 약간 통발에 미쳐있을 때 맞아요.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막 촬영을 갔다 오면 저는 그 통발 카메라만 뒤지는 거예요. 편집에서 고기가 들어왔나? 고기가 들어온 게 찍혔나? 그러니까 되게 큰 고기가 잡혀서 막 승호 오빠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기가 들어온 게 찍혔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타이밍에 고프로가 꺼져 있거나 배터리가 없으면 너무 슬프죠. 아, 그게 안 찍히니까 네, 이제 맞아요. 그게 찍혔을까? 그것만 막 뒤지고 그 그림만 막 모아놓고 그래서 그 구달이 편집하는 사람한테 막 이거 고기 들어온 거 찍혔어 이러면서 막 건네주고 진주가 늘 꽂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 그 시대에 하이테크놀로지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아. 인간 자체는 아날로그적 인간인데 진주라는 아이의 성향은 아날로그인데 근데 그때 당시 통발 카메라도 지금은 뭐 너무 그 배터리나 방수의 기능이나 이런 게 이젠 너무 막 쉽게 쓰는 거긴 한데 만져도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2015년? 옛날이니까 배터리 가는 시간 체크해서 몇 시간 만에 한번 와서 갈아야 되는지 그거 다 실험하고 찍힌지 안 찍힌지 봤던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주작 논란이 난다. 맞아. 그래서 스스로 들어오는 걸 찍어야 된다. 물고기가 알아서 입장하는 걸 찍지 않으면 네. 이거는 분명히 아 저거 뭐 차승원 물고기 저거 잡지도 않은 거 제작진이 넣어줬네. 통발에 왜냐면 네. 진짜 넣어가지고 저희가 담궈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논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찍자 한 거죠. 근데 그걸 저희가 다 찍어내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없어지고 파도에 휩쓸려가고 통발 건지면은 물고기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 어이구 카메라 또 없어졌다. 저희가 그때 열 몇 개 없앴을걸요 카메라? 근데 열 몇 개 없어지는 거 보통의 조연출들은 놀랄 수 있죠.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진주 PD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딴 거는 뭐 왜냐면 물고기 들어오는 그 한 커트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행정마에서는 좀 슬퍼할 수 있지. 진주는 뭐 한 번 찍으면 고프로 10개 정도는 그냥 바닥에 놓고 옵니다. 그 정도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드디어 그 문제는 아니죠. 그 레전더리 이진주의 TVN의 첫 번째 성공작 윤식당이라는 IP가 네.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윤식당을 해서 처음으로 간 데가 길리라는 데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갔던 여행지 중에 길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사지 중에 이제 길리를 하나 끼워 넣었죠. 사실 발리 본섬은 아니고 발리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좋았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무리를 해서 껴 넣었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길리를 갔었는데 이제 역시나 제 예상대로 같이 간 스태프들이 특히 김대수 작가님이 여기 너무 천국 같아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윤식당이라는 프로가 이미 시작한 지도 이제 오래됐고 이제는 그런 프로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이제는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외에서 식당을 만든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 하나를 빌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무너진 식당. 결국은 무너진 식당. 그거? 얼마 주고 빌렸어요? 근데 그거 빌리는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미술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미술비가 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진주가 그 인식당 1회를 하면서 진주가 어느 날 저한테 옵니다. 선배님, 미술감독을 한번 외부에서 써도 될까요? 외부? 왜냐면 방송국은 이제 또 내부에도 미술팀이 있고 계약돼 있는 팀도 있고 한데 네네, 네. 진주는 또 어디 가다가 어떤 스타일을 본 거예요. 이게 또 너무 해야 되는 거야. 진주는 옐로는 안 돼. 모르겠고 뭐 비교는 난 모르겠고 이 미술감독님과 네. 이 미술팀과 무조건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라는 게 아주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래 써라 그거 뭐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단가가 얼마다 뭐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해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열을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진주는 한 달을 씁니다. 한 달은 세팅하고 이제 촬영을 또 하고 뒷정리까지 하니까 한 두 달? 그게 어떤 스태프 팀이 연출 작가진과 합쳐서 미술 감독이 그 현지에 날아가서 약 두 달을 거기 거주한다?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있으시면 알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출장비와 비용과 그 사람들 안 먹어요? 안 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뭐 체제비, 인건비 그거 다 하면 전에 없던 사이즈의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죠. 제 기억에 제작비가 진짜 뭐 기존의 프로그램 대비 약 1.5배 이상의 프로젝트였던 그, 걸로 기억해요. 거기 지금까지 TVN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많, 그러니까 그 기록적인 기록적인이 아니라 네가 기록이야. 네가 다 세웠어.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더 많대요. 지금 네가 갔잖아. 지금 누가 JTBC 간 거 아니야? 또 기록 깨러. JTBC 기록을 또 네가 깨겠지. 뭐 깰 텐데. 아니에요. 정종윤 PD를 제외하고 근데 정종윤 PD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종윤 PD님 프로그램은 누가 봐도 아 저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겠다. 야 저 세팅이면 돈 많이 들지 이런 거예요. 이진주 PD의 프로그램은 어디다 돈을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어디에 근데 아기자기하잖아요. 여기저기 조그만 것들이 많죠. 그 전례 없던 예산을 들여서 전례 없던 스케줄링으로 만든 그 집이 네. 그 정말 이제는 여러분 지겹겠지만 그게 이제 부서지고 네. 지금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이진주 땅바닥에 누워서 울었다라는 진술이 있고 네. 제 기억에 진주는 네.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 조만한 애가 카메라를 들고 거기 막 경찰들한테 막 뭐라고 얘가 영어 얘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이었어요? 네.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냥 했니? 감정이 이게 전달돼야겠다. 이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내 지금 없다. 격앙된 감정을 표출해야 되겠다. 네. 아 그분들도 카메라를 갖고 있었어요. 기록해야 되니 그분들 그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카메라를 우리도 카메라 있다. 우린 많죠 카메라 사실. 카메라 많다. 그래서 우리 뭐 카메라 수십 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키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마 드러누워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 드러누웠던 것도 네가 맞고 네. 카메라를 들고 네. 난리를 친 것도 네가 맞네. 키가 작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는 이게 키, 이렇게 못 찍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저도 찍고 이제 저도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에 자극을 받. 아 맞아요. 거, 저는 선배님은 저를 보고 자극 네. 받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선배님은 약간 침착하셨는데 제가 이제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내니까. 저는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사람인데 거기 가는데 막 진주뿐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도 그러고 있고 막 얘 막 거기서 악 쓰고 있으니까 순간 저도 눈이 돈 거예요. 저는 근데 선배님이 그때 영어를 되게 잘하셔서 되게 그 와중에도 선배님 되게 멋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프리토킹을 막 잘하시지? 역시 카투사 출신을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의 기억은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지켜주시려고 막 이렇게 같이 싸워주셨던. 아니야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 돈 다 니들한테 청구할 거야. 나 네 이름 다 찍었어. 나 네. 변호사 있다. 고소할 거야. 너 CJ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모르지. 아.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 아, 네, 네. Do you know how much 네. I paid for this? 막 이러면서 네. 여하튼 그랬다. 근데 참 언제 얘기해도 참 재미난 얘기야. 재미난 에피소드예요. 우리끼리는 재미지. 우리끼리는 다 좀 막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윤식당 원이 어쨌든 잘 됩니다.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인지 뭔지 모르지만 잘 돼서 2를 가죠. 네. 그래서 우리 이진주 PD가 스케일을 또 키웁니다. 이 친구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아 이거 했는데 잘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 해보자. 그래서 답사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졌죠. 처음에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 길리 가서 그 해변 열대에서 잘 됐으니까 또 그런 비슷한 동남아 딴 데 가면 되겠지.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지주 PD의 생각은 달랐죠. 이 친구의 스케일은 전 지구적이거든요. 지구가 좁다. 갈 데가 너무 없어. 왜냐면 어디 가면 다 나왔던데고 그런 거예요. 어디를 봐도 좋은 데는 다 이미 소개가 돼 있고. 지금 2를 갈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답사를 어디 갈지 모르고 떠났어요. 너무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해외 출장 답사를 가는데 아 어디가 태국 한번 가볼까 하고 태국 돌다가 약간 그런 식의 전 지구적 답사를 맞아요.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완전히 비슷한 데랑 완전히 다른 데를 한번 두 군데를 가보자 아, 그러면 네. 이제 머릿속에 확신이 들지 않을까 해서 태국에 갔다가 스페인에 갔죠. 근데 결론은 그 찾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가가지고 찾는 것도 그럼요 힘들었겠죠. 그게 왜냐면 길릴 때도 그랬는데 식당이 찾아주면 집이 안 찾아줘. 식당이랑 집을 찾았는데 스텝이 있을 데가 없고 되게 많은 거를 충족해야 그 시리즈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마련할 수 있는 동네를 찾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느낌에 느낌이 맞지 않고 이거여야 되는데 이거여야 되는데 네, 네, 네. 뭐 백산수? 됐어 난삼다수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야 네.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이제 테네리페 되게 그 중심부에서 그 주인이 갑자기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막 정처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 섬을 그 큰 섬을 그러면서 도착한 데가 가라치코였어요. 진짜 딱 잠에서 깨서 도착한 데가 가라치코였어요. 밤에. 그 느낌이 딱 도착하자마자 왔습니까? 아니면 다음날? 완전 도착하자마자 왔어요. 이 깜깜한 밤에? 네. 삼다수다. 밤에. 여기다. 밤에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타파스를 먹으러 갔어요. 네. 거기가 어떤 되게 오래된 호텔에 딸려있는 조그만 가게였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대두 작가님이랑 막 그걸 먹는데 음식도 너무 따뜻하고 진짜 이게 뭐라고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감자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고 얘네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딱 그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거기는 차가 잘 안 다니고 인도로만 다니는 데여서 뭔가 촬영하기 되게 적합하고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지금 설명은 길게 했지만 그냥 지 마음에 든 거예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가 어쨌든 가서 봤을 때 그냥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동네였고 너무 붐비지 않고 그냥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네. 이름도 너무 예쁘고 가라치코라는 이름이. 이제 저도 이제 처음 가라치코를 간 거예요. 아 처음에 촬영 나오셨어요. 아 촬영 날? 하여튼 도착을 한 거예요. 가라치코라는 데가 스페인에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걸리나? 네, 3시간. 그렇죠. 스페인에 딸려있는 어떤 섬이죠. 근데 가라치코 큰손의 전설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가라치코의 큰손. 가라치코에 있는 모든 에어비앤비를 코리아에서 온 이진주가 빌렸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 호텔이 없어요. 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 2, 3주 넘게 거기 체류를 해야 되는데 스텝이 거기에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연마을로 가서 막 30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에어비앤비를 다 선정한 거예요. 나오는 거 다 있는 거 다. 한국에서 온 큰 손의 전설이 지금 뭐 가라치코 신화가 들썩들썩한 야 저기 가면 돈 준대 약간 이런 느낌에 이미 진주가 다 정리를 다 해놓고 에어비앤비들 다 가는 곳마다 다 우리 비앤비야.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그 마을에 묵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마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을에서도 시장님도 호의적으로 해주시고. 그렇죠. 네. 다라치코의 큰손. 근데 선배님이 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와이어였었거든요. 그렇죠. 예능에서. 아, 요 얘기가 또 이제 그때 만재도의 고프로에 미쳐 있었던 이진주 PD. 꼭 그 시즌에 한 가지 하이테크에 얘가 홀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와이어였죠. 와이어캠. 네. 어떤 거죠? 그게? 그게 이제 헨리 감독님, 저희 헨리 감독님이 정말, 헨리 감독님이 정말 얼리 어답터세요. 그래서 현수 감독님이 그때 딱 그 동네를 보고 이 동네는 와이어로 찍어야 예쁘겠다. 헨리는 너무 높다. 헨리로 찍는 것도 예쁘겠지만 이렇게 사람 시선보다 조금만 높여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캠으로 찍는 게 정말 예쁠 것 같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동네 곳곳에 줄을 설치해놨죠. 언제라도 카메라를 갖다 끼면은 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전기줄처럼 그게 이렇게 있었는데 선배님이 배우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보고 이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와이어를. 네. 그래서 저건 뭐니? 뭐니? 그랬죠. 그 거기서 제가 AKA 가로 열고 진주야 저 전기줄 치우면 안 되니가 혹시 마음에 안 들렸어요? 그 들렸어요. 그 선배님도 놀라셨던 것 같았어요. 진주야 저거 좀 치우고 싶어. 왜냐면 너무 거대해 보이긴 하니까. 그리고 걔가 상설로 있으니까. 상시로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오바스럽게 보였어. 오버스펙처럼.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저 호들갑 떨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호들갑. 맞아요. 호들갑은. 아니. 근데 엔딩은 그 그림이 거기에서만 쓸 수 있는 맞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와이어를 치는 게 맞을. 제가 결과적으로 그날 와이어캠이라는 걸 처음 보고 다른 출장지에서 혹시 이걸 쓸만한 곳이 있나 보면 잘 없어요. 거기가 좁고 골목이어가지고. 맞아요. 거기 헨리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헨리는 위험해요. 네. 근데 와이어가 있으면 그 유럽의 전형적인 좁은 골목 2층 3층짜리 건물 사이로 카메라가 슉 내려오면 그게 얼마나 멋지고 이뻐요. 근데 딱 그 마을이니까 쓸 수 있었던 캠이 와이어 캠인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 못하고 가서 보자마자 뭐지? 뭐 이런 걸. 네. 근데 뭐 하여튼 진주가 해놨으니까 치우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와이어캠을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와이어캠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고 그 결과물이 되게 이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아 이거는 너무 납득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그게 제일 이쁘게 나왔던 장면이 그 유면이가 찌는 장면. 계란 사가러 가서 아 너무 이뻤죠. 힘들게. 네. 막 계란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선생님 오시기 전에 계란 사다 놔야지 하고 막 뛰어가는 장면. 그게 이제 가장 예쁘게 찍혔었죠. 윤식당 특유의 그 이 마을에 원래부터 사는 사람 같은 그 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